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다양한 서울시정도 알아볼 수 있는 응답하라 서울시. 먼저 오늘의 시민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4살 난 아이를 둔 20대 엄마입니다. 아이와 남편과 함께 우리수 아리수 UCC 공모전에 참가하고 싶은데요. 막상 촬영을 하려고 하니 어렵네요. 자세한 참가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네, 가족이 모여서 UCC 촬영을 한다고 하니 재미도 있겠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수 아리수 공모전 출품할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박진용 홍보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우리수 아리수 UCC 공모전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먼저 네. 행사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우리수 아리수 UCC 공모전은 그 서울의 수도물 아리수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아리수를 마시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아이와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마시는 습관을 만들기 위한 이 공모전의 주제인데요. 참가자에게 딱히 제한은 없습니다. 단 이제 UCC 영상에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가 이제 반드시 출연해서 율동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재밌겠네요. 자, 반드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가 출연해야 한다라는 부분 네네네. 꼭 참고를 해야겠고요. 또 지켜야 할 게 그냥 율동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수 아리수 송 뭐 이런 것들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 일단 내선화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그 우리수 아리수송과 안무 영상과 아리수송 음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이와 함께 우리수 아리수송에 맞춰서 안내 영상에 나온 안무대로 춤을 추는 영상이어야 공모전 접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엄마나 아빠 혹은 친구들 또는 이웃들과 함께 모이더라도 아이와 함께 우리수 아리수송에 맞춰 춤을 추는 UCC 작품이라면 그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합니다.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학급의 단체 참여도 역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예. 네. 우리수 아리수송 어떤 노래인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네. 네. 그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음원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고 율동을 한번 짜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고요. 단체도 예.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면 네. 되겠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UCC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게 좋을지 혹시 네. 과장님이시니까 심사 기준 네, 간단하게 네.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심사 기준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첫째는 주제와의 적합성 및 완성도고요. 그 작품이 공모 주제와 적합한지, 안무가 정확한지, 완성도가 높은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참신성과 독창성인데요. 그 작품의 표현 내용이 얼마나 참신하고 독창적인지를 심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됐는지를 판단하는 공감성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작품을 심사하고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수 아리수 UCC 공모전의 구체적인 참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일단 우리수 아리수 UCC 공모전의 공모 기간은 11월 15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예. 1분 내외 영상이어야 하고요. 아이와 함께 촬영한 우리수 아리수 송 UCC를 MP4 파일의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서울시 내선화에서 홈페이지 접속한 뒤 공모전 코너로 가셔서 참가 신청서와 UCC 영상 파일을 각각 한 부씩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 수상자 발표 또한 11월 말경에 내선화에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후 수상 시상 시에는 저희가 100만 원의 상금도 준비했으니까 서울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예. 상은 최우수상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최우수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상, 그다음에 이제 장려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상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만 하게 되면 많이 섭섭하시죠. 예. 많은 분들한테 이를 퍼뜨리고 또 이제 확산시키려는 게 저희들의 목표니까 예. 웬만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끔 하고 상을 드리고 싶은 게 또 저희 서울시의 이제 추진한 담당 과장의 마음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유치원이나 네. 초등학교 학급의 단체도 참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네.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아리수도 알리고 재미난 추억도 함께 만들 수 있는 아리수 네. UCC 공모전 많은 시민들이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지금까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박진용 홍보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